C쪽 질문. 페이지가 안 맞다? 49. 자, 질문하세요. 내가 셀 쉬웠나? 아이가? 셀 쉬웠어, 확실히? 괜찮아요? 해요, 빨리. 그러니까. 323번. 323번. 그 옆에 서인이 묻어봤던 것 같은데. 자, 여기서 보시면 얘가 양수고 이거 양수라는 얘기는 어떤 조건을 준 거야? 누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지 않아요를 준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누트 안에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. 중학교 때 안 한다고요. 고등학교 때 한다고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A, B는 우리 1단원에서 이거 꺼낼 때 있잖아. 이거. 이거 꺼내는 과정에서 쓰이는 값의 의미가 아니에요. 저런 건. 그러니까 저 자리는 지금 누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를 알려준 것 뿐이야. 중학교 범위에서 커버하려고. 그러니까, 아, 그래, 알았어. 근데 뭐 이렇대. 그럼 우리 써먹으셔야 돼요.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B는 16입니다. 그래서 뭐 이걸 쓰든 저걸 쓰든, 근데 B를 넣어요, 이 속에다가. 다시. 왜? A, B 써먹으려고. 그러니까 B가 누트 안으로 들어가면 분모에 있긴 한데 B제곱으로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누트가 되시면서 B제곱 들어가니까 B 하나 약분 되고 A, B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요.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거고 요 A도 늡니다. 그럼 A제곱 들어가면서 A 약분 되니까 A,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.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같죠? 그래서 마이너스 2배 누트 A분의 B가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거든요. 그래서 얘가 4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. 뭐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. 문제를 딱 쳐다본 순간 아 우리 1단원에 있는 그 A제곱 꺼내는 건지 그냥 루트에 음수가 안 들어간다는 표현인 건지 그걸 딱 정확히 명시해야 포인트 잡고 문제를 풀지. 오케이? 자, 그 다음 쭉 질문. 이런 거 괜찮아요? 종이접기? 이게 사실은 뭐 누트만 계산상에 누트만 나왔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 중2 때 배운 뭐 그런 거잖아 도형 따지면. 괜찮아요? 안 괜찮아요? 그럼 말을 해요. 한번 해볼까? 이 접는 그림이 고등학교가 또 많이 나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접진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접었다를 풀 때 애들이 되게 조심할 게 너무 접은 그림을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요. 근데 접었다를 풀 때 가장 우리가 문제를 푸는 도중에 이 접었다는 그림을 그렸다가 아니라 이 점 있잖아, 이 점. 응? 이런 점.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이런 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. 이게 여기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떻게 왔냐면 이 접은 라인이 여기에요. 이 접은 라인에 아 이거 여기 아니죠. 너 왜 끄덕끄덕해? 여긴데. 얘가 수직으로 같은 길이만큼 온 겁니다. 이게 접었다의 기본이세요. 그러니까 점이 접는 라인에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가요. 이게 접는 항상 접는 라인에 이 점이 이게 접잖아요. 그러면 이게 원운동하면 수직으로 이렇게 넘어가요.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문제를 이런 건 이제 고등학교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 좀만 뒤에 가도 나와요. 이게 측정리를 하다 보면 2차 형태가 좀 생기거든 보통 닮은비 쓰는 바람에. 근데 그 풀이법을 하는 도중에 애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뭐 그림 그리다 끝나요. 그러니까 여기 같은 점도 보면 여기 있던 점이거든요. 그럼 얘가 수직으로 쭉 밀었을 때 이게 같은 길이만큼 갑니다. 이게 항상 문제 풀 때 포인트야.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이 어렵지가 않아서
지금은 왜 어렵지가 않냐. 이게 보면 폭이 9라고 그랬고, 이게 60도라고 그랬거든요. 그럼 얘가 60도가 되니까, 이렇게 라인 그리면, 이게 정삼각형 되지 않아요? 이게 왜 정삼각형 돼요, 근데? 자, 가연의 설명을 들어봅시다. BAC랑 이 각. 네, CA. 이렇게. CA. 쭉. 쭉, 여기. 같은 이 각이 같죠. 네. 왜냐면 접었으니까. 접었으니까 이 각이 같아집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60도가 되고, 여기도 60도가 돼요. 그 다음이요? 그 다음에 CA, 저거랑 저 각이. CA, 여기? 네. ACB랑? 또 여기랑 이 각이 같대요. 여기랑 이 직선을 지금 보시면 이 말인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쭉 잘랐을 때이 각과 이 각이 같다. 억각으로. 그래서 여기도 60도다. 그러니까 얘도 60도다. 정사각형 아니냐. 라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풀 때. 잘했어요. 그러니까 정사각형입니다. 근데 정사각형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9예요. 60도고. 우리 지난주에도 했죠. 그저께도 2대 1대 루트 3. 됐어요? 2대 1대 루트 3. 그럼 여기 한 변이 얼마 나와요? 아예 보지 말고요. 보지 말고. 자, 봐봐요. 다시 한번. 2대 1대 루트 3. 루트 3 자리가 9가 됐어요. 얼마 곱했어요? 3루트 3을 곱했어요. 루트 3에다가 3루트 3을 곱해야 9가 나옵니다. 근데 얘가 2 자리였잖아요. 그럼 2에다가 3루트 3을 곱해요. 그럼 얘가 6루트 3. 이렇게 하는 겁니다, 암산을. 그럼 얘가 6루트 3이거든요.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반. 하면 답이에요. 우리 말 나온 김에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. 한 변의 길이가 A입니다. 수직 끌어내릴게요. 그럼 여기가 2분의 1 a 나와요.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 a가 나오십니다.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 하다 보면 4분의 루트 3 a 제곱값 이렇게 나와요. 요거를 선생님은 하도 많이 해서 이거 넓이 구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, 이런 일이. 그래서 거의 머릿속에 들어있어, 그냥.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. 애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. 그냥 영어다 애우듯이 애워봤자 도움도 안 돼요. 그냥 푸실 때한 번씩. 아니면 잠이 안 온다거나. 갑자기 오늘 공부하기 싫다거나. 세연아, 응? 그럴 때. 동생 앉혀놓고. 앉아봐. 언니가 재밌는 거 알려줄게. 사이가 더 멀어지려나, 더? 어차피 안 좋은데? 근데 그랬잖아요. 누구한테 설명을 하니까 최고의 방법입니다. 그러면 엄마 어때요? 맞아요? 아니 엄마 바쁜데 엄마 특히 엄마 바쁠 때 해야 됩니다. 엄마 바쁘서 막뭐 하고 있을 때 엄마 앉아봐. 내가 먼저 설명할게 있어. 뭔데? 엄마 정삼각형이 뭔지 알지? 설명해드리는 거야. 그럼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할말 없을 거 아니야. 공부 열심히 해도 엄마가 대충 들었을 때 내가 설명하려고.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누구한테 설명하는 게 최고래. 근데 농담이 아니에요, 이거는.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공부를 뒤지게 잘하는 것들이 이 짓거리를 많이 해요. 꼭 엄마 아빠 앉혀놓고. 그래서 설명합니다, 이거. 그래서 뭐 한국사도 설명해요. 뭐 내가 한국사를 쫙 정리하면 했어. 이번 시험 보는데 중간고사 범위를 쫙 해서 뭐 해서 정리해놓고 엄마 현대가 어떻게 돼 있고 응? 이게 언제 벌써 뭐 1960년 세만 운동 했는데 뭐 이렇게 막 이러고 해요. 엄마 앉혀놓고. 근데 그 대단한 부모님들은 듣고 계세요. 그래서 해고 엄마가 바쁘다 막 그러니까 딸이 공부 못한다고 라고 얘기를 막 해. 응? 실제 엄마 아빠 이렇게 들어주는 집들은 잘안 되더라. 진짜 도움됩니다, 이게. 이게 공부할 때 최고의 방법이에요. 그래서 내가 지난번 농담하고 그랬잖아. 내 친구들 데리고 내가 수학 그지거리만 했다고. 이거 풀어보라고. 하루 뒤에 가서 내가 다른데 푸른다.
이 아주 나쁜 방법이야, 사실은 따지면. 그치? 그치? 근데 나쁜가? 나쁜가? 아니, 걔도 나 때문에 하나 배웠잖아. 아닌가? 하지만 도움은 내가 더 돼요. 그래서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. 그러면 친구들이 수학 같은 거 가서 많이 물어봐요, 애들한테. 걔가 공부 제일 잘 돼요.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가, 우리 반 애들이 얘도 물어보고 얘도 막 물어보잖아요. 그럼 얘는 가만히 있다가 하루 종일 수학 공부 다 끝나요. 이 문제집을 그날 뭐 다 했어. 어? 다 풀었어. 근데 혼자서 얘가, 얘는 15번 물어보고 쟤는 20번 물어보고 하잖아요. 얘 안 풀어도 그날 공부 다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애들이 공부가 제일 잘 돼요. 그 누구한테 설명하다 보면, 얘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, 이게. 뭔가 모순돼가지고. 그럼 지가 몰래 찾아봅니다. 아씨, 맞나? 왜 그러지? 이 공부할 때 넘버원이에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교를 가서, 응? 딱 3월 달에 하면 돼요. 내가 수학 좀 다 받아준다. 아무나 들고 와라.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니까요. 공부를 딱 내려요. 내가 못 풀면 1,000원 준다. 아, 좀 센가? 아니, 그러면 애들이 막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러지 않을까?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수학만 잘하게 돼요. 아, 근데 원래 공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인이도 제가 심심하면 오빠 앉혀놓고, 오빠 이리 와봐. 이거 알아? 설명해 줘. 뭐 진짜 공부 잘 된다니까요. 그래서 아까 같은 우리 그 수직 쓴 했던 문제 있잖아요. 앉혀놓고 설명해 줘요. 그리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, 오빠 이거 풀어봐. 근데 오빠가 풀면 기분 되게 안 좋아요. 특히나 얘가 갑자기 뭐 이것도 몰라? 답 이거잖아! 그럼 짜증이 막.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, 그러니까 농담반, 진담반 얘기하는 거지만,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, 공부를. 원래 잘하는 새끼들이 공부 그렇게 해요, 실제로. 그래서 우리 딸내미 방에도 화이트보드가 있어. 사달라고 그래서. 부천. 그 화이트보드 진짜, 이걸 살 수는 없고. 너무 비싸니까. 근데 화이트보드 문제가, 나 생각보다 깔끔해요, 생각보다. 다 떨어지잖아요, 밑에. 아, 맞아요. 이렇게 떨어지잖아, 이거. 그거 다 기름 성분이란 말이야. 그래서 우리 아또 이거 안 지워줘요. 근데 이 새끼는 안 지워요, 그거를. 떨어지든 말든 그냥 빨간색도 있고, 파란색도 있고, 내가 몇 번 닦고, 닦고 나면 또 이틀 되면 또 똑같고.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해놓고, 나도 옛날에 먼지거리 해본 적 있냐면, 역사 공부할 때, 왕 이름들을 되게 외워야 되잖아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책을 이렇게 오래 보다 본 분들은, 책 어렸을 때 많이 보고 한 분들이야,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.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가 언제고 뭐 이렇게 딱 생겨요. 그러니까 얘가 뭐 해서 뭐 반란이 일으켜서 죽고 나니까 뭐 해서 나왔고 뭐 인조가 어떻게 됐고 막 이게 쭉 돼 있는데, 이게 그냥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려요. 그래서 내가 전지에다가 줄 쫙 긋고, 날짜 쓰고, 왕 이름 쓰고, 무슨 사건인지 옆에다 써서 천장에다 붙여놨어. 누워서 보려고. 아니, 눈에 보여야지. 물론 이제 눈 감죠, 짜증나니까. 나도. 근데 그런 공부 방법을 해야 돼요, 원래. 계속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것도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, 여러분들 하시면서. 아직 중학생이니까 시간 여유가 꽤 있거든요. 근데 올해 1년 동안 고등학교 가기 전에 조금 그런 준비들을 좀 하면서 가시면 훨씬 공부가 편해집니다. 그러니까 공부가 편해지면 뭐가 생기느냐? 속도가 붙어요. 그 속도가 확 붙습니다. 공부량 속도가. 이게 붙는 순간 점수는 빵 터져요.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할 것도 많고 막 바쁘니까 애들이 이제 치워요.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. 그러다 보면 또 여유가 안 생겨요, 공부할 때. 여유가 안 생기면, 우리 숙제할 때도 여유가 안 생기면, 그런 경험 있잖아요, 사람이. 뭐 이번 주 하다 보면 너무 바빴어. 또 수학 수행 하는데 너무 급하겠어, 내가. 그럼 나중에 보면 거기가 불안해요. 좀 여유 있게 천천히 풀고 틀린 거 확인하고, 이게 왜 답이 왜 안 나오지? 오늘 안 풀려. 그럼 내일도 고민도 한번 해보고, 막 이렇게 풀던 나라고. 2시간밖에 없어. 큰일 났어. 아, 몰라. 별로. 막 이렇게 풀고 온 날은 여기가 되게 불안합니다.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한 거 대비 그렇게 생각보다 내가 남지가 않고 더 불안해, 거꾸로.
그 다 경험, 그런 경험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해야 돼. 사람 똑같아요. 생각보다. 그럼 다음에 또 거길 또 다시 하고 싶어요? 안 하고 싶어, 또 사람이. 차라리 공부도, 뭐, 이제 내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, 내가 수학을 싫어해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수학 공부하다가 문제 풀다 하나 막히잖아.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? 이 위에 영어책 올라와 있어, 이렇게. 갑자기 영어 숙제 합니다. 이게 사람이 왜 그런 줄 알아요? 내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. 안 풀면 짜증나는 거야. 그냥 거기다 영어를 올린 이유는 얘가 좀 편해. 그러니까 편한 거 하고 싶은 거야. 뭔 말이야? 스트레스 안 받고 싶은 거지. 그 사람이 하다 보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더 합니다.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시면. 근데 그건 누구나 그래요. 근데 그런 거를 억지로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자기 스스로 좀 룰들을 만들어야 돼요. 절대 수학책 위에는 딴 거 안 올립니다. 집에 방은 좀 깨끗한 편이십니까? 혹시 들어가시면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야 돼, 이렇게? 오피해서? 나 우리 작은 딸 방을 많이 봐서. 우리 큰 따님은 방 깨끗하거든요. 작은 따님은 방이 아주 그냥 어디? 내가 진짜. 이렇게 올라와. 근데, 뭐 성향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니까. 근데 또 그런 사람들 또 그 와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다 자기만 룰이 있대. 내가 볼 때 던졌는데. 분명히 우선 던졌거든요, 저거는. 근데 무슨 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것도 자기 성격이니까 성격에 맞춰서. 맞춰서 그런 방법론을 좀 찾아보라 이거지. 공부할 때. 공부하는 방법만 딱 생겨도 되게 쉬워요. 공부는. 자, 또 한 번 질문. 선생님 피곤한가 보다. 괜찮아요? 네. 괜찮겠어요, 여기는? 네. 빨리 해요. 325번. 325번. 선생님, 봐봐. 여기 루트 X가 있잖아요. 여기 루트 Y가 있고. 근데 원래는 이게 약분대가 정리가 안 돼요. 근데 이 값이 같아요, 지금. 그러면 내가 X가 루트 6이니까 Y를 이렇게 쓸 수가 있으려나?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는 건 집어넣는 건 내가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? 가능한 얘기지? 그래서 내가 이게 루트 x분의 1이잖아요. 그럼 이게 루트 x분의 1이면 이거 루트 y겠네? 하지 말까? 괜찮지? 이해되지? 아, 별로야? 마음에 안 들어? 아, 마음에 안 들어? 아,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. 이만큼이 루트 y다 이거지. 그럼 얘가 뭐가 돼? y제곱. 여기는 여기 뒤집으면 여기도 뒤집어야지.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x가 나와요. 그럼 여기는 x제곱.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6, 6분의 37. 뭐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거지. 물론 이제 이렇게 푸는 애들 거의 없어요. 이렇게 푸는 애들 거의 없어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였던 걸 거야. 아, 늘려고 봤더니 뭐야 이거? 이렇게 된 거거든. 그래서 아마 질문들이 나왔을 거다 이거지, 내 얘기는. 본 적이 없는데. 근데 이거 있잖아요. 이거랑 같아요. 선생님이 여기 숫자가 없으면 2가 빠졌다고 그랬죠? 이게 4가 붙습니다. 4가 이거예요. 왜냐면 이거는 4번을 곱해서 6이 되는 수거든요. 그럼 얘는 두 번 곱하면 루트 6. 두 번 또 곱하면 6. 그래서 결국 네 번 곱하는 값이랑 같아요. 이제 지금은 나올 게 아니지만. 됐죠? 그냥 요 정도만 알고.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했겠어? 이건 어떻게 풀었어? 그럼 가연이는? 혹시 통분? 네. 통분. 통분? 통분보다 내 방법이 낫죠? 아, 똑같아요.
의미 없어요? 아, 내가 아까 통분하기 싫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. 통분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닌데, 루트 x, 루트 y, 그럼 루트 y에 올라가니까 y 제곱 더하기 x 제곱. 야, 그냥 그럼 얘랑 얘랑 곱하니까 루트 x에 루트 이 부분이 이제 한 번 더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해버려야지.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1 나오더라 해서 얘가 없어졌을 거고,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똑같아졌을 거고. 이해 돼요? 니들 다 이렇게 풀었을까봐 내가 잠깐 딴짓 한번 한 거야. 왜? 심심하잖아. 그럴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방법이야 내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. 됐죠? 또!